넌 진짜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라. 야! 나르는 망댕이! 네, 안녕하세요. 언젠가 고래를 잡고 싶은 불꽃남자 찌리찌리의 찌리박입니다. 예, 네, 그 고래 아니에요. 그 고래는 벌써 잡아봤습니다. 암튼 며칠 전에 시방에 망댕이 잡으러 갔다가 돈과 시간과 정신건강만 잃고 왔는데요. 오늘은 용유도로 망댕이 복수전을 나왔습니다. 복수는 복수를 하는 법이죠. 아이 뭔 소리야. 암튼 오늘은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. 여기 망댕이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꼬시래기를 드셔본 분은 아시겠지만 가을에 망댕이 회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에, 왜 꼬시래기라고 부르겠습니까? 망댕이가 생긴 거는 못생겼어도 고기가 냄새가 없고 완전 꼬숩고 달큰하거든요. 올 추석상에는 망댕이 회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라며, 암튼 오늘 3차 망댕이가 목표인데 나와줄지 모르겠네요. 자, 지금 예쁜 지랭이 두 마리를 장착해놨고요. 그럼 분노의 불꽃 캐스팅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놈 망댕이 새끼 죽어라! 어? 잡혀있었네? 야, 근데 왜 입질을 안 해? 아, 이 지랭이 갈아주려고 꺼냈는데 망댕이 새끼가 한 마리 잡혀있네요. 입질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작아서 그랬나? 요놈은 너무 작으니까 패스. 야지. 이야, 고래만한 망댕이 한 마리 올라와라. 아이샤! 오케이 오케이, 입질. 예, 보이시죠? 아,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. 아, 대단한 놈인가봐요. 으쌰! 으쌰! 아, 그렇게 큰 놈은 아닌 것 같은데. 아이. 아기! 이게 뭐야? 예, 두 마리라서 입질이 컸나봐요. 아, 아직 너무 작은데요? 10월은 돼야지 되나? 예, 요놈들도 먹을만한 사이즈는 아니니까 놔주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또 방정맞은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새끼들 같아요. 으쌰! 아이, 깃털처럼 가벼운데? 아, 이러면 재미없는데? 응? 아, 얼마나 조그맣길래 이렇게 가볍냐. 아유씨. 아이, 쫄복 새끼만 해요. 아, 지금 사이즈가 한 20cm? 한 20cm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요런 놈들밖에 안 올라오는데요. 아, 어떻게 된겨. 더 멀리 쳐야 되나? 아까 낚시가게에서 만난 어떤 분은 며칠 전에 강화도에서 참돔새끼 12마리나 잡았다고 그러거든요. 예, 한번 가봐야 되나? 참돔은 한 번도 못 잡아봤거든요. 아, 어디서 잡았는지 물어볼 걸 그랬어요. 근데 여기는 왜 망댕이밖에 안 잡히죠? 강화도나 여기나 거기서 거긴데. 예? 슬슬 재미없어질라 그러네. 아, 아무거나 좋으니까 다른 놈 좀 올라왔으면 좋겠구만. 아이샤! 아, 또 망댕이 새끼가 달려있겠죠? 보나마나 새끼 망댕이가 달려 있군요. 에이, 예. 이번에는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되는데요? 그래도 지금까지 잡은 놈 중엔 요놈이 제일 크네요. 아닌가? 대갈빵만 큰가? 암튼 요놈도 3자가 안되니까 패스. 넌 진짜 낚시꾼 잘 만난 줄 알아라. 이야! 나르는 망댕이! 지금 또 입질이 오고 있죠? 예, 한 마리는 문 것 같습니다. 예, 두 마리 물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한 마리는 손맛이 없으니까. 으쌰!
아, 조금 묵직한 것이 두 마리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. 으쌰. 더 무겁다. 으아, 쓰레기는 아니겠지? 으쌰. 으쌰. 역시 예상대로 댕이댕이 망댕이 두 마리. 아이, 그지 같은 놈 줄을 이렇게 꽈 놓으면 어떡해? 네가 장어 새끼야? 아이, 이 대갈 장군 씨. 에, 요 놈들도 작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. 야! 아이씨야. 아따. 아따. 뭐가 이렇게 힘쓰냐? 아이고 무거워. 아이고 무거워. 아이고 무거워. 아이고 무거워. 아, 이 미친댕이. 원투 낚시는 뭐가 나올지 몰라야지 재밌는데 너무 뭐가 나올지를 아니까 아, 재미가 뚝 떨어졌습니다. 지렁이도 이제 몇 마리 안 남았고 대충 하다가 낚시를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. 아이샤! 아이샤! 댕이댕이 망댕이 맛있는 망댕이 초장에 찍어서 한 입에 쏙! 한 입에 쏙! 아이샤! 야야 나와라 이씨! 그지들아! 아이샤! 아 얼마나 멀리 던진 거야? 왜 안 나와? 재미난 것들, 아이짜! 아, 싱싱하죠? 오, 입질이 좋구나, 좋구나. 입질이 세구나. 어떤 놈이냐, 어떤 놈이 잡혔느냐. 왜 조용한 거야? 울고 있나? 어, 뭐야? 어, 있구나, 있구나, 잡혀 있구나. 아이씨야! 아, 나오거라, 나오거라. 소시래기를 잡아봅시다. 어린이 영양가시, 아빠 술안주에 좋은 꼬시래기를 잡아. 이런 씨. 너무 작잖아! 아, 다 고만고만한데요? 아, 왜 큰 놈은 없는 거야? 아이씨. 야이씨! 또 낚싯대를 내려놓자마자 깔짝깔짝 입질이 오고 있는데요. 아, 이거 노동인데요, 노동. 예, 정갱이 잡는 것만큼 힘들어요. 아이, 미치겠네, 이거. 아이, 잡을 수도 없고, 안 잡을 수도 없고, 씨. 빠샤! 빠샤, 빠샤! 빠샤! 이야! 대왕 망댕이가! 대왕오! 대왕 망댕이가 올라왔습니다. 아, 여기 지렁이 맛집으로 소문났나? 왜 던지면 바로바로 입질이 와? 앉았다 일어났다 허리 아파 죽겠네. 빠샤! 오, 꽤 묵직한데요? 오! 제발! 제발! 삼자! 망댕이 하나! 아, 이게 뭐야, 아이씨. 아, 또 애기애기잖아. 자, 지옥에서 온 낚시꾼. 망댕이의 저승사자. 마지막, 정의의 지렁이를 받아라. 아! 오, 마지막 입질이 오고 있죠. 물어. 화끈하게, 화끈하게 물어. 오, 심상치가 않습니다. 오, 제발, 이번에는 삼자. 응? 딱 삼자 한 마리만 라스트로 올라와라. 오, 좋죠, 좋죠. 빠샤! 오, 씨! 마지막으로
어떤 놈이 올라올지 한번 꺼내봅시다. 조금 묵직한데요. 아이씨. 야, 이 죽어라, 씨. 아이, 네가 마지막까지 실망을 시키는구나. 아이, 아이, 짜증나, 씨. 날아라! 자, 오늘 용유도에서 꼬시래기 리벤지를 해봤는데요. 아직 사이즈가 너무 애기애기하네요. 한 10월달은 돼야지 횟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상 재미있었어도 재미없었어도 구독, 좋아요,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요. 저는 추석 지나고 오호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 다음에 봐요. 아우, 허리 아파, 씨.